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 임혜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이제 핑크색으로 샀어요. 그런데 빨간색이. 네, 고객님.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전산상에는 맞는 걸로 나옵니다만, 고객님. 아니, 저거 핑크색이 아니라 시뻘건색이 왔다니까? 아, 고객님. 아, 핑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 소방차 핑크, 고추장 핑크, 선지 핑크, 등등등 핑크 등. 내가 본 핑크색은 이 색깔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고객님? 그럼 혹시 고객님 생맹 아니십니까, 고객님? 생맹이라니, 내가 눈이 얼마나 좋은데. 아,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면 컴퓨터 해상도 차이에 따른 작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 해상도라니? 저희는 분명히 사이트에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 색상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객님.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사이트 우측 하단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안내문 말입니다, 고객님. 우측? 네, 우측이요, 고객님. 안 보이세요, 고객님? 이거 모기? 모기만한 요거 글자? 네, 고객님.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써놓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라는 거예요? 코딱지라니요, 고객님. 코딱지가 그렇게 크세요, 고객님? 아, 뭐 작기는 해도 저희가 안내를 한 걸 한 거니까요, 고객님. 뭐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너랑 지금 장난칠 기분이니 지금? 어? 이 오타쿠 같은 놈아? 뭐라고? 이게 장난입니다, 고객님. 놀라셨죠, 고객님? 장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님. 뭐 이런 쇼핑몰에 다 써?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친절을 다하는 상담은 임혜수였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충해 보라고 이거. 아, 그 쇼핑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그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 반스를 사갖고 보내왔는데. 네, 고객님, 지금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 좀 작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아, 미안해, 내가 귀가 좀 안 들려갖고. 아, 귀가 어두우십니까, 고객님? 얼마나 어두우십니까, 고객님? 보청기 있잖아. 네, 고객님. 보청기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 그러십니까, 고객님? 어. 그래서 만약에 바스를 돈 있잖아, 돈. 돈으로 바꾸려고. 네, 고객님.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얼른 방청해보라. 야!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임혜수였습니다, 고객님. 처자! 보청기가 또 고장났구만, 이거. 아, 이거 보청기를 하나 사갖고 보내지. 빤스를 사갖고 보내갖고 전 X를 하고 빤스를 어떻게 입어, 내가. 박수! 명절에 집에 오면서 어? 달랑 2만 원짜리 사갖고 그걸 또 안 챙기고 빈손으로 오게 만들고. 홈그라운드 였다 이거지. 한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한 가정에선 거짓말 없는 아주아주 솔직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일찍 오면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잠 부리다 왔어요. 엄마 말도 마. 명절날마다 여기 와야 되냐고 히스테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 진짜 데리고 오느냐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간식 데리고 왔어. 야, 니가 네 엄마도 이러면 며느리 니가 터졌다고 어찌나 씹어대지. 나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정말요? 미안하지. 아니야. 너 얼른 옷부터 갈아입어.